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요즘 엄청 인기인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아이유, 장만월 씨 네일아트를 해볼 겁니다. 장만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네일아트를 해볼게요. 우선 엄지랑 소지에 짙은 버건디색 컬러를 두콧 해주세요. 이제 검지랑 약지는 흰색으로 두콧 해서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오렌지색 글리터 컬러를 좀 덜어놔 주시고요. 이런 노란빛이 많이 도는 금색 글리터 컬러도 덜어놔 주세요. 두 컬러를 섞어서 살짝 갈색빛이 도는 금색 컬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중지에 만들어 둔 컬러를 풀콧으로 칠해 주세요. 저는 두번 칠해 줬어요. 이제 검지랑 약지에는 코피 무늬를 그릴 거예요. 우선 만들어 둔 컬러를 그냥 대충 칠해 주세요. 대충대충 덩어리 같은 모양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모양보다 대충 형태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엄청 크게 한 3개 정도씩 그려줬어요. 잠깐 큐어링을 한 다음에 이제 호피 무늬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도트봉으로 검정색을 툭툭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툭툭툭툭 찍어가면서 테두리를 대충 만들어주세요. 이 무늬의 형태를 대충만 따라가면서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진짜 막 대충 해주셔야 돼요. 테두리를 다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빈틈을 좀 두고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배경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충 이런 검정색으로 그냥 대충 이런 모양을 몇개 찍어주세요. 약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호피 무늬를 그려주세요. 이제 엄지에 아까 만들어둔 갈색빛 도는 금색 컬러로 프렌치를 넣어줄 거예요. 세필 브러쉬로 이렇게 프렌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지에도 금색 프렌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코씩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젤링 멀티젤을 사용할 거예요. 지난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보기에는 그냥 좀 꾸덕한 클리어 젤 같은 느낌이죠. 우선 엄지에 이 젤링 멀티젤을 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1분 큐어링을 한 다음에 젤 클렌저나 알콜로 미경화제를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1분을 말려주시면 이 표면이 양면 테이프처럼 끈적해져요. 자, 이제 그냥 스톤들을 올리시면 돼요. 저는 이게 사진에서 어떤 스톤들을 올렸는지가 잘안 보여가지고 일단 맨 앞에 보이는 이 장미참을 올리고 그 뒤에 이제 진주 스톤도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올렸어요. 이게 젤링 멀티젤을 사용하니까 편한 게그 클리어 젤은 스톤이 좀 흘러내리기도 하고 아무리 꾸덕해도 액체가 있으니까 좀 스톤에 묻거나 하기도 하는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착 올리면 돼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제 엄지에 클리어 젤 발라서 스톤들 고정시켜 줄게요. 이 금색 스톤은 스와로브스키 스톤이라서 표면에 클리어 젤 묻지 않게 조심해서 발랐습니다. 다른 손톱들에도 클리어 젤을 발라줄게요.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고 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탑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지에는 아까 클리어 젤 바를 때처럼 스와로브스키 표면에 탑젤이 묻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모든 손톱에 탑젤을 바르고 큐어링까지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텔 델루나 장만월 사장님의 화려한 호피 네일아트 끝!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호텔 델루나 그 TVN에서 하는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유, 장만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 이름이. 그 캐릭터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계정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네일아트가 올라왔는데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한번 그 네일아트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냥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생각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네일아트를 해봤고요. 그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아요, 지금. 조만간 볼것 같아요. 약간 그 스토리가 되게 흥미로운 약간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만월
네일아트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센 네일아트가 됐죠. 이렇게 오랜만에 레오파드 호피도 그려보고 버건디색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고 세고 예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